안녕하세요. 불꽃 다이어트 부중물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탁 부장 기본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탁 부장에 가면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매번 본인 파트너하고만 탁구를 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주로 구경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다 좋은데 간혹 얌체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누구나 실력이 늘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고수하고 볼을 좀 더 섞어보고 싶고 받아보고 싶겠죠. 허나 간혹 고수분들하고만 볼을 치려고 하고 본인보다 하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는 볼을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도 고수랑 어느 정도 연습도 하고 게임도 했으면 본인보다 실력이 미천하더라도 하수분들 볼 한번 받아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수분들도 본인들처럼 고수랑 볼 한번 섞어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 기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셔서 탁구장 분위기 좋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초보 하수분들도 본인이 한수 배웠으면 고수분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포칼이라도 한 캔 대접하시면 기분 좋아서라도 다음에 한 번 더 쳐주실 거예요. 아무튼 본인보다 고수하고만 상대하려는 얌체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